다윗 말기까지를 기록합니다. 주로 나단 아니면 갓 선지자가 사무엘 하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부터 사무엘하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보고했던 아말렉 사람을 죽였고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자도 다윗은 죽였습니다. 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게 그 책임을 추궁했고요. 사울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반드시 내가 너의 아버지와 약속하기로 한 손자이죠. 요나단의 아들이죠. 너의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므비보셋을 선대해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6장 안에 다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다윗이 왕권을 찬탈한 것이 아니라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왕들이라면 사울과 관계된 사람들을 다 정적을 제거하면서 다 죽이지만 오히려 다윗은 사울과 관계된 사람들을 더 보호하고 이렇게 자기 왕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죠. 이제 오늘 6장에는요,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장면, 7장에는 소위 사마 7장에서는 다윗 언약 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이 나타나고요. 8장은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승승장구하더라라고 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6장부터 8장까지 시편 909편을 읽겠습니다. 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아멘. 제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 날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야. 제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채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호베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슬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호베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제 10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할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네,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먼저 왕이 되기를 기다렸 것처럼 마치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죠. 그 이후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서원합니다. 언약궤가 머물 장소, 이 이동식 텐트 안에 있었던 언약궤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듯한 성전 같은, 그럴듯한 건물, 왕궁 같은 건물을 지어서 그 언약궤를 안치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죠.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했고요. 법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1절 1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8절에 보면요. 네가 양을 치는 목동에 있었을 때 왕으로 불러준 것도 나고 너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것도 나고 이 집을 세우는 것도 내가 세운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다윗이 지을 집, 다윗이 짓고 싶었던 집과 하나님께서 지으시려고 하는 집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은 언약궤가 머물, 그죠? 언약궤가 머물 만한 이동식 텐트, 성막이 아니라 궁전처럼 지은 이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 그의 집 전체를 나아가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다윗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나는 겨우 성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다윗은 좀 더 큰,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을 통해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장차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마치 우리가 어떤 거래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완전하게 다윗에게 확신함을 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약 50일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부활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은 딱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5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기뻐하면서 또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장차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자기를 일개 목동에서 왕으로 삼아주시고 모든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삼아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토록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귀한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 1차적으로 성취된 것을 바라보게 하셨고 또 이 부활을 통하여 다시 주님이 오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이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이 약속 붙들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약속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부활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